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데일코입니다. 자, 오늘은 조립대행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사양들이 좀 이렇게 높아요. 낮진 않고. 하나하나 구매하시느라고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일단은 이 화면에서 나오지 않는 제품 케이스부터 볼게요. 케이스는 저기 보시면 프랙탈 디파인 7 저 케이스 저 제품으로 장착을 해달라고 구매를 해가지고 오셨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CPU 보면 라이젠 7 5800X 괜찮은 CPU죠. 5800X 이거는 컴파운드네요. 써멀 컴파운드는 요거 곰 써멀 예전에 대표적으로 많이 유명하고 많이들 사용하셨던 곰 써멀. 메모리는 볼까요 한번. 메모리는 16툴이네요. 16툴 삼성 32기가고요. 3200이고 주 SSD는 삼성 970 에버 플러스. 기존에 사용하시던 하드 1테라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던 850 프로 256 요거는 이제 서브로 달아달라고 하셨고 그래픽카드는 터프 게이밍 RTX 3080이네요 요거 구매하시느라고 고생하셨겠는데 RTX 3080 탑재하고 보드는 B550 어러스 마스터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풀 모듈러 1050W짜리 자 오늘 유심히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볼 제품 농협 쿨러라고 그러죠 공랭 쿨러고요 녹투와 NH-T15 요 제품을 장착을 해볼 건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른 제품들은 다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 얘도 만만치 않게 대장급 쿨러라서 박스가 또 큼지막합니다. 자, 이런 구성으로 해서 조립대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조립하기 전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부터 2플래시 기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녹투아 NHD15 개봉을 해볼까요? 얘가 라디에이터네요. 라디에이터가 핫파이프는 6개 라디에이터 듀얼 팬으로 되어 있고요. 기본적으로 팬 하나는 뒷팬은 기본 달려 있고 전면 팬은 따로 포장되어 있습니다. 클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. 박스 안에 이 녹투아 제품은 매뉴얼이 이렇게 낱개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어요. AMD 그 다음에 2000 시리즈 115X 시리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매뉴얼 상 보면 백플레이트 기존 백플레이트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이 지지대만 제거를 할 거고 이 스탠드 홀 같은 경우에도 크기는 비슷하지만 이 그레이 색깔이 AM4 요즘은 다 AM4니까요 라이젠 AM4는 그레이 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녹투아 NHD15 블랙 버전의 듀얼팬 대장급 쿨러를 장착을 했고요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후면팬보다 전면팬이 약간 더 높아요 약간 높게 달았고 메모리 간섭으로 약간 위로 팬을 올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 한번 누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제가 Q플래시로 인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
보통 큐플렛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나서 첫 CPU 장착, 그래픽카드 장착하고 전원 켜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 버전의 바이오스 업데이트 화면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끄지 말고 항상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. 자, 작업이 완료됐습니다. 확실히 이 프락텔 케이스나 뭐 이런 좀 덩치 큰 케이스를 조립하면 좀 힘이 좀 빠지는 것 같긴 해요. 진짜 좀 힘듭니다. 힘드네요. 깔끔하게 세팅이 완료됐고요. 고객분이 만족하시고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좋아하셨으면 좋겠고요. 전체적으로 LED가 논 LED 컨셉이라 그런지 좀 깔끔한 것 같긴 해요. 확실히 LED 없는 제품들이 오히려 좀 깨끗해 보이고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픽카드 전원선은 확실히 밑에서 올라오는 게 더 깨끗해 보이긴 하고요. 얘 떼면은 이렇게 되죠, 컨셉이. 그리고 조용하네요, 그죠? 팬들도 조용합니다. 조용해요.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별히 뭐 제가 판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조립을 해드렸기 때문에 고장 없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